오늘 아침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5절 말씀을 하면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의 그 성품과 또 그가 한 일들 그런 것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다는 것을 그의 족보를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족보를 거슬러 올려가서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까지 거기에 전 역대의 그 조상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조상들의 이름도 영예롭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6절 말씀을 하면 서기관이었다, 학자였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착념하는 그런 말씀의 학생이었고 그 말씀을 잘 풀어주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그런 일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될 9장, 10장에서 보면 그는 행정가이면서 또 개혁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혼혈과 타락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될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개혁의 작업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개혁의 선봉에 섰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7절, 8절 말씀해 보면 그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 중에 8절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다라고 하였는데 그는 분명히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과 9절 말씀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런 사람이었고 9절 말씀에도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움 손에 도움을 입어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쓸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이렇게 위대하게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적어도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대체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그 중간에 행하는 것이 빠져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되었다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됐다고 여기지 말아라, 만족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식을 가지고 마치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그만둔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경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볼 때에 자기 자신을 향한 의무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하여서 아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가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일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사용하셨던 데는 바로 이런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그런 것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8장, 9장, 10장을 가서 보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21절을 말씀해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도 그가 이스라엘 방백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혼혈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서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앞에 손을 들고 말하기를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하고 9장 5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그 6절과 9절에서 보면 그 우리가 개혁가다 뭐 성품이 강한 사람이다 확고한 사람이다 열정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가 주체가 되어서 활동적으로 일하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사용하는 강요하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가지기가 쉬운데 에스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런 뜻입니다.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라고 입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수동태의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강한 사람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권한을 사용하거나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가 약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따라서 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강하다 또 신앙 속에서 믿음이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행동가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온전케 됩니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내가 강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족보를 16대까지 올라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사이에 어떤 균형이 있을까? 내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내가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일까? 내가 주체가 되기보다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아는 데서 만족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일까?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라의 그 성품과 또 그의 순종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이 사람을 사용하였습니다. 건물과 숫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 에스라에게서는 첫째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이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 거룩한 공동체가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에스라의 결심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이 같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율법사 학자인 에스라를 사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같은 열심,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일이 있고 또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어젠다를 가지고 그것을 행하려고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두 손 들며 우리 하나님 저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